김승환 교육감이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. 연대와 단일화를 놓고 후보 간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. 강동엽 기자입니다. 김승환 교육감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. 3선 출사표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불통과 학력저하 지적에 대한 반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. 한순간도 우리 아이들에 앞서 제 안위를 챙기지 않았습니다. 어떤 사람들은 이를 두고 불통이다, 독선이다 라고 합니다. 고교 의무교육을 실현하고 수학여행과 교복비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. 현장으로 더 다가가겠습니다. 다시 한번 여러분의 교육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. 김 교육감의 예비후보 등록 시점은 재선 때보다 일주일 정도 빠릅니다. 김 교육감의 빠른 움직임에 선거전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. 당장 시민사회부터 지난 선거와 달리 지지 후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.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과거 김 교육감에게 힘을 실어줬던 민주진보 교육감 추대위원회 구성이 불발되기도 해 향후 시민사회가 후보 간의 대리전 양상을 띨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. 또 단일화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후보 간의 셈법도 복잡합니다. 현재 교육행정의 체제를 갖다가 뭔가 좀 바꿔봐야겠다라고 하는 사람 또 후보라 그러면 모두가 그 손을 잡고 갈 수 있다. 한편 교육감이 선출되기 전까지 전라북도 교육청은 황홍규 부교육감 체제로 운영됩니다.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. 네.